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잖아. 이제 어떡할 거야? 이제 어떡할 거냐고. 죄송합니다. 이딴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었어. 내 옆에 너를 두는 게 아니었어. 면목 없습니다. 그때 우린 좀 더 일찍 헤어져야 했어. 아니, 헤어진 후에 다시는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. 그 긴 세월 가진 서름 다 참으면서 오로지 우리 민혁이 하나 때문에 이 약 물고 살아왔는데 떠나라게 떠났어야지. 왜 이래 지금까지 만들어? 나한테도 민혁이가 전부였으니까. 민혁이가 내가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떠나? 어떻게 떠나냐고? 우리 민혁이 100일 때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죠. 이 사진? 이거 민혁이 100일 때 아니야? 그런데 이거는 언제 찍었어? 예, 회장님 외국 출장 중이실 때 제가 찍어드리면서 같이 찍었습니다. 그래? 아니 근데 박 실장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예, 죄송합니다. 1시간 뒤에 차 좀 대기시켜. 성우 오페라 회장 만나야 하니까. 민재 회장님.